2020년이 이제 조용히 끝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갑자기 쿠데타 모의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금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2022년 12월 7일에 무장 쿠데타로 정부를 뒤엎으려고 한 구구주의자 조직에 대한 체포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독일은 3,000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독일 11개 주 13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포작전을 전개했죠. 독일이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국 곳곳에 해당 조직이 점조직처럼 퍼져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잡은 건데요. 이는 독일에서 경찰력이 동원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특수전부대인 KSK의 병영도 수색 대상이어서 KSK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SK는 과거 일부 병사들의 구구활동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독일 연방군, 국가인민군, GSG9 등의 군인 전역자나 현역 군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독일의 야당이자 구구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 소속의 전직 하원 의원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현역 군인과 정치인들까지 개입된 상황이라 꽤나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아무튼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제국시민운동이라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독일의 전후 헌법을 부인하며 정부 타도를 촉구했죠. 이들은 구구주의자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쿠데타 모의 사건 전에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반코로나 관련 시위를 주도하고 보건부 장관 사택에 협박 편지를 보낸 전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연방정부를 부정하고 네오나치를 신봉하는 구구성의 반정부단체로 분류되고 있었죠. 이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여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무력화시키고 연방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독일 곳곳에 있는 발전소와 변전소를 폭파시켜 독일 전역에 정전을 일으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계획이었으며 보건, 법무, 외무부를 장악하고 해당 정부부서의 관료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일을 내전 상태에 빠지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1871년에 독일 제국을 모델로 한 왕정 복고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리 13세를 새로운 지도자로 옹위할 생각을 하였고 이후에 서방 세계와 협상을 하여 새로운 독일 제국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2021년 11월부터 무장 쿠데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독일 정부부가 2022년 초에 포착하는 데 성공하여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7일에 검거된 사람은 총 25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러시아 국적인 것으로 밝혀져 러시아가 이 쿠데타 모의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한 명씩 체포가 되어 총 27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독일 검찰 당국은 이들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밀스러운 집단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음모론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딥스테이트나 큐아논과 같이 유대 자본 세력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하며 이런 쿠데타 모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쿠데타 계획의 중심 역할이었던 하인리 13세라는 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인리 13세는 자신이 티링겐주 일부를 다스렸던 로이스 가문의 후손이자 왕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이스 가문은 하인리 13세가 가문의 일원인 건 맞지만 음모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가족들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죠. 이 쿠데타 모의 사건에서는 하인리 13세를 독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71년에 독일 제국을 모델로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죠. 그래서 하인리 13세는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 연방정부 전복 뒤 신질서 수립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러한 사건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는 독일 내부의 문제이지 러시아의 간섭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자신들도 뉴스를 보고 사건을 알게 됐다며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이 체포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쿠데타 모의 사건에 크게 격분하며 이들을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거작전에 찬사를 보내며 독일 수사당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꽤나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정부 전복을 시도한 이들의 대응을 계획이며 극단적 단체들의 쿠데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독일 정부는 제국 시민운동의 일원이 약 2만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약 2100명 정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장봉기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독일 정부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 분명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어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독일은 추가 용의자 27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음지에서만 활동을 하던 극단주의 세력들이 양지로 나오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들이 활기를 치게 되면 분명 국제정세는 지금보다도 훨씬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 피해는 그대로 우리들한테 올 테니까요. 심지어 현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기에 독일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독일을 위한 대안은 이전부터 독일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쿠데타 모의 사건 때 독일을 위한 대안 정치인 한 명이 연루가 되어 자칫하다가 강제 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체포된 러시아인이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을 경우 독일은 대러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세상이 종일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 사건은 1923년에 발생한 미넨 맥주얼 폭동이 일어난 지 99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